체리튼. 오늘은 학창시절 자기를 괴롭혔던 일진을 직장에서 만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일찍 일을 시작해서 빠른 나이에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입사원이 저희 팀에 입사했습니다. 이번에 마케팅팀의 새로운 성민지 씨예요. 처음 일 테니 다들 잘 가르쳐줘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성민지? 그 신입사원은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일진이었어요. 그 일진도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너 이주희 맞지? 네가 내 직장 상사가 될 줄이야. 세상 정말 참 모를 일이다. 옛날에 너 내 빵셔틀이었잖아. 민지씨, 우리 이렇게 살갑게 얘기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민지씨는 신입사원이고 전 팀장인데 말 조심하셔야죠. 저게 진짜? 이 팀장! 신입사원을 이따 첫날부터 옥상에 불러 야단치는 법이 어딨어요? 네? 민지씨가 다 이야기했어. 이 팀장한테 옥상에서 혼났다고. 아, 그건... 요즘 사내 갑질이 문제인데 앞으로 주의 좀 해요! 일진이 저한테 혼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 팀장 옛날에 유명한 일진이었다며? 말도 마. 학창시절에 민지씨 엄청 괴롭혔대. 이 팀장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섭다. 피해자는 저인데 일진이 자기가 괴롭힘 당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일진과 단판을 지으려고 했죠. 민지씨! 저랑 얘기 좀 해요.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설마... 저 또 야단치시려고요? 무서워요. 제가 언제 민지씨 야단쳤다고 그래요? 민지씨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엄청 곤란해졌잖아요. 도대체 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그러세요? 이 팀장! 지금 뭐하는 거야? 학창시절에 민지씨 괴롭혔으면 됐지. 회사에서도 괴롭히는 거야? 맞아요. 민지씨는 그래도 팀장님과 잘해보려는데 너무하시네요. 불쌍한 민지씨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괴롭힌 게 아니라 송민지씨가 절 괴롭혔다고요.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저는 학창시절에 일진짓 했던 민지의 사진을 전송했고, 이게 뭐야? 민지의 과거는 회사 전체에 폭로됐답니다. 학교 다닐 때 내 빵셔틀이나 하던 게 지금 팀장이면 다 헉.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와, 진짜 소름이다. 이씨 흥. 그날 이후로 그 일진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저는 예전처럼 평화롭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망친 가해자한테 복수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중학생 때부터 예지와 서윤이는 같은 반이었는데, 서윤이는 조용한 범생이었고 예지는 반 애들이나 선생님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일진이었죠.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하다. 그런데 서윤이는 예지를 무시했대요. 야, 너 그 표정 뭐냐? 내가 미안하다잖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예지는 서윤이를 엄청나게 괴롭혔고, 툭하면 서윤이를 셔틀로 부리고, 서윤이가 반항하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예지는 서윤이를 괴롭혔고, 이씨, 나쁜 홍예지. 서윤아, 괜찮아? 난 괜찮아. 서윤이는 대려 차갑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 괴롭힘은 대학교까지 가서도 이어졌죠. 서로 다른 대학을 갔는데도 서윤이는 예지가 부르면 대리출석, 대리시험, 과제 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지의 친구들은 모두 의아해했죠. 서윤이가 아직도 네 말을 들어? 걔도 불쌍하다. 홍예지 잘못 만나서 어째. 아, 시끄러. 부러우면 너네도 셔틀 잘 잡고 있었어야지. 잘 봐. 내 말 한마디면 당장 튀어나올걸? 올. 여보세요? 야, 나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지금 로데오 거리로 와. 싫어. 뭐? 이제 네가 하는 말 안 들을 거야. 야, 김서윤! 얘가 왜 이래? 예진은 갑작스러운 서윤이의 반항에 열받아서 서윤이네 집까지 찾아가서 괴롭혔대요. 그리고 얼마 후, 여보세요? 여보세요, 홍예지 씨죠? 폭행 및 협박건으로 경찰서에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서윤이가 예지를 고소한 거예요. 서윤이는 중고등학교 시절 주변에 알려도 청소년이라 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증거를 수집했고, 성인이 돼서 피해당한 것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해 고소했죠. 너 당장 고소 취소 안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정신을 못 차린 예지는 서윤이를 협박했고, 그마저도 2차 증거물이 되어버렸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감옥만은 안 됩니다. 제발 못난다를 용서해주세요. 아니요, 합의는 없습니다. 그 부모의 사과에도 서윤이의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 예지는 폭행 및 협박 등의 제목으로 징역 2년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대리시험, 대리출석을 학교 측에 알려 예지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예지가 출소한 뒤로 직장이나 알바를 구하려 할 때마다 회사에 예지의 만행을 알리는 메일을 보내 취업을 막았으며, 나이 서른이 넘도록 배운 것도 없고 전과자 딱지가 붙은 예지는 그야말로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복수네요.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따 때문에 힘들었던 사연자분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미안해.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랑 복도에서 부딪혔어요. 야! 눈 똑바로 안 떠? 그때부터 그 일진과 악몽이 시작됐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가위로 몰래 자르거나, 아! 뭐 하는 거야! 지우개 가루를 날리는 등 그 아이는 계속 절 괴롭혔어요. 그놈이랑 하필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 됐고 고통받는 기간도 늘어났어요. 진짜 최악인 건 새로운 반 올라갈 때마다, 오늘 우리 집 가서 놀래? 어? 좋아? 야, 쟤 3년 내내 왕따였어. 쟤랑 이틀 왕따 얼물걸? 걔가 친구를 못 만들게 해방을 놓은 거예요. 걔 때문에 저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계속 왕따를 당했고. 아이씨, 오늘 같으면 쟤 또 혼났네. 피해야겠다. 뭘 보냐? 어? 나중엔 자기 기분 나쁘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이 꼬인다? 펄쩍. 응? 아영아, 무슨 일 있어? 어? 너 왜 울고 있니?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아영아. 생길 때마다 전 보복이 두려워서 선생님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하게 폭행당한 날 너무 괴로워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아영아 괜찮아? 문 좀 열어봐. 어. 갑자기 반 아영아, 여자애들이 울었어? 절 찾아온 거예요. 아영아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알고 보니 아영아. 담임 선생님이 제가 울면서 화장실로 가는 걸 봤고. 아영아 쟤 또 오네? 어? 아 김아영 더 때려야 되는데. 크크크. 어? 허! 뭐라고? 아! 너 아영이 왜 때렸어? 아! 당장 말 안 해? 아! 잘못한 거 없어요. 김아영 제가 먼저 잘못했단 말이에요. 헐, 뭐라는 거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아까 네가 한 말 다 들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으이씨, 선생님이 체벌했다고 다 말할 거야. 뭐가 어쩌고 어찌? 너 같은 건 체벌이고 뭐고 맞아야 해. 그날 일진은 선생님한테 실컷 얻어맞았고, 며칠 후 학교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놈이 잘못한 게 밝혀져서 전학을 갔어요. 안 돼. 선생님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친구들도 사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알던 세나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랑 세나네 엄마가 친구라서 저희는 같은 유치원, 같은 학교, 같은 학원을 다녔어요. 어릴 땐 세나한테 친구가 저밖에 없어서 계속 챙겨줬거든요. 덕분에 세나는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죠. 근데 세나는 클수록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떡볶이 먹은 거 돈 걷자. 그래. 아, 미안. 나 당분간 용돈 없어. 다음에 돈 낼게. 그래? 알았어. 어? 피카츄다. 떡볶이 값은 없다면서 혼자 피카츄 돈가스 사 먹으면서 가더라고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지만 세나가 유치원 때부터 친구라서 저라도 애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도 늘 챙겨줬죠. 그러던 어느 날 세나의 인성이 탄로난 일이 있었습니다. 체리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세나야, 넌 체리한테 생일 선물 안 줘? 소꿉 친구라면서. 아, 그게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워져서. 나 문제집 살 돈도 없어. 어떡해, 기운내 세나야, 잘 될 거야. 엄마, 세나네 집 평평 어려워졌다며. 응? 무슨 소리야? 어제 세나네 아빠 승진했다 그러던데. 뭐? 저는 세나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길래 진심으로 걱정했는데 세나의 거짓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씨. 야! 헉! 너 진짜 실망이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한테 생일 선물 주는 게 아까웠어? 아씨, 너네 엄마한테 고자질했냐? 뭐? 고자질? 내가 널 얼마나 걱정하고 챙겼는데 이럴 수 있어? 흥, 선물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받으려고 친 거 아니? 뭐? 너 진짜 양심 없다. 이씨, 난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줬어. 너 진짜 속물이다. 그럼 넌 앞으로 선물 필요 없겠다. 네 말대로 선물은 마음이니까. 뭐? 그건 아니지. 나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준 거고, 너넨 친구니까 당연히 날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하, 안 되겠다. 얘들아, 들어와. 어?
너네 뭐야? 너 내 생일 때 서로 나이스 커플 운동화 사주자면서 나한테 생일 선물로 운동화 받은 거 기억 안 나? 헉! 내 생일 땐 도말론 향수 준다면서 그래서 나한테 도말론 핸드크림 사달라고 했잖아. 헉! 그거는 그냥 한 소리였는데? 진짜로 줄 줄 몰랐지. 뭐라고? 이씨...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아! 이게 뭐야? 최근 나온 아이돌 앨범이잖아? 도대체 몇 장이나 있는 거지? 야, 너 설마 그동안 이것 때문에 돈 없는 척한 거야? 헉, 그게... 그 사건으로 세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전 아줌마한테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해서 세나는 앨범도 다 압수당하고 용돈도 끊어졌다고 하네요. 에휴, 센통이다. 오늘은 모든 걸 다 따라하는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베리는 알다시피 귀엽고 옷도 잘 입어서 주변에서 많은 호감을 사는데요. 우와... 그런 베리는 누군가의 우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와 베리야, 응? 이 샤프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아, 이거? 요 앞에 앵두만방구에서 샀는데. 아, 그렇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예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다음날 짜잔. 어? 뭐야? 나도 너랑 똑같은 샤프 샀어. 우리 커플 아이템이네? 아하, 그러게. 그런데 그 뒤로도, 그 팔찌 어디서 났어? 와, 머리핀 예쁘다. 어디서 났어? 베리야, 똑같은 아이템을 착용하곤 학교에 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안녕 애들. 아? 어, 베리야, 좋은 아침. 예지야, 너 그 옷.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사다 주셨는데 너도 똑같은 게 있을 줄은 몰랐네. 아, 그렇구나. 베리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겹치는 스타일에 베리는 점점 의구심이 들었고, 그렇게 참기만 하던 베리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얘들아, 안녕. 안녕 예지. 응? 왜 그래 베리야? 너 머리가... 아, 기분 전환 겸 염색 좀 해봤는데 어때? 잘 어울려?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완전 나랑 똑같다고. 예지야, 잠깐 나 좀 봐. 응? 있잖아, 그동안 기분 탓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오늘 네 머리 보고 확신이 들어서. 무슨 말이야? 네 머리나 옷 스타일 말이야. 하나하나 다 날 따라하잖아. 보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야, 참 어이없네. 따라해? 내가? 너를? 아, 아파. 왜 이래 예지야. 따라하긴 내가 뭘 따라하냐고. 네가 날 따라하고 있잖아. 뭐라고? 예지는 적반하장으로 베리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너네 싸워? 얘들아, 아니 글쎄, 베리가 자꾸 날 따라하잖아. 뭐? 그러고 보니 예지랑 베리 스타일이 비슷해지긴 했네. 와, 너 그런 애인 줄 몰랐다, 윤베리. 아니? 억울해. 그만 울어, 예지야. 그 일로 베리와 예지는 멀어졌지만 예지는 베리를 따라하는 걸 멈추지 않았죠. 하, 어쩌면 좋지? 뭐? 복숭아 알러지? 응? 그럼 그 맛있는 복숭아를 못 먹는단 말이야? 아, 바로 그거야. 안녕 얘들아. 우와, 베리야, 너 완전 좋은 냄새나. 와, 진짜 반할 것 같아. 핸드크림을 바꿨는데 그것 때문인가 봐. 핸드크림? 뭘 쓰는 거지? 알아서 써야겠어. 예지는 그렇게 베리의 핸드크림 출처를 알아갔어요. 그러다가, 으악! 따가워! 너무 따갑다고! 예지야, 괜찮아? 너 손이... 야, 설마 너 이거 바른 거야? 이거 천연 복숭아 핸드크림이잖아. 뭐? 천연? 야, 너 내가 복숭아 알러지 있는 거 알고 그런 거지? 의도적이지? 응? 무슨 소리야? 혹시 내 머리도 따라하고 옷도 따라하더니 이제 핸드크림까지 따라했어? 뭐야? 그럼 이예지가 베리를 따라했다는 거야? 와, 그럼 그날 생쇼는 다 뭐였냐? 그렇게 예지는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다시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동은 안 하게 되었다 하네요. 누군가를 따라하기보단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를 예뻐해주자고요. 오늘은 저희 반에서 일어난 황당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 배고파. 하, 이제 겨우 2교시야. 점심시간까지 어떻게 버텨? 아, 저리 비키라는. 어? 누구야? 헉, 최상진? 그게 다 뭐야? 오늘 쓸 재료라는. 재료? 매점에 있는 건 다 털어온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나눠 먹으면 안 될까? 하? 양심이 있는 거냐는.
이거 내가 다 먹을 거거든. 그걸 다? 쟤 요즘 먹방 하잖아. 아, 전 상진이가 집에서 먹방을 찍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응? 고니치야. 여러분, 수업시간에 먹방하는 남자 수목남이라는. 아니 글쎄, 수업시간에 먹방을 찍는 거예요. 아유, 맛있어. 역시 몰래 먹는 게 맛있다. 최상진, 너 웅크려서 뭐 하는 거니? 우리 센세,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냐니? 지금 여기가 학교이고 수업 시간인 걸 잊은 거니? 그렇죠, 여긴 학교입니다만 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 아닙니까? 뭐? 내 꿈은 유튜버인데 센세가 돼가지고 꿈을 방해하다니 정의롭지 못하다는. 모두들 이 센세를 봐주길 바란다는. 아, 그만! 그만두지 못해? 상진이는 점점 막장으로 나갔고, 하, 그 일이 있은 후로 선생님께서도 상진이를 함부로 건들지 못했죠. 아! 후원! 아리가또! 아우, 시끄러! 수업시간에 라면이라니, 저건 진짜 심하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까딱하면 인터넷에 얼굴이 팔리게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어요. 자, 다음 페이지는 누가 읽어볼. 응? 누구지? 헉! 저게 뭐야? 족발이요? 족발시키신 분? 여기! 여기라는! 내가 주문했다는! 상진이는 수업 시간에 배달음식까지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족발이 도착했다는. 학교에서 족발 먹는 남자가 있다? 없다?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는. 허, 이건 정말 아니지. 야, 최상진, 너 그만 좀 해. 그래, 음식 냄새도 역하고 수업에 집중도 못하겠다고. 뭐라는 거냐는? 너네 다 얼굴 팔리고 싶냐는? 그만. 오, 뭐냐는? 방송을 방해하면 어쩌자는 거냐는? 그렇게 소리치면 뭐가 되냐는? 내가 센세보다도 돈 많이 버는 거 모르나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걸 최상진? 넌 강제 전학이야. 뭐라고요?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 미리 교육청에 연락을 해 교육청 사람들이 상진이의 방송을 모두 보게 된 거예요. 수업 시간을 방해한 죄, 수업 시간에 상식을 벗어난 먹방 생방송을 찍은 죄, 선생님 초상권을 침해한 죄, 같은 반 친구들을 협박한 죄까지. 넌 강제 전학이야. 으악! 안 돼! 결국 상진이는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저희 반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학교 규칙을 준수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친구 중에 너무 솔직한 친구에 대해 얘기해드릴게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얘기를 하는데, 레드핑크 진짜 예쁘지 않아? 그러게, 난 존니가 너무 예쁘더라. 난 솔미가 좋아. 키도 크고 열심이야. 걔네가 뭐가 예쁘냐? 얼굴을 엄청 고쳤다는데? 난 잘 모르겠다. 얼굴을 고쳤다는 둥 못생겼다는 둥 자꾸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까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언제는 학교 끝나고 집 갔는데 어떤 커플이 보이더라고요. 아우, 추워. 응? 자, 이거 입어. 어, 고마워. 와, 방금 봤어? 남자 완전 매너 있어. 대박, 완전 설레. 뭐가 설레? 남자 키 완전 작은데? 루저 아니야? 헉! 야, 키가 작으면 뭐가 어때서? 매너 좋으면 됐지. 맞아. 무슨 소리야, 남자 키가 180은 돼야지. 너네는 키 작은 남자랑 사귀던가. 전에는 친구가 솔직한 게 매력이라 생각했는데 이럴 때마다 점점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은 바뀌어갔습니다. 태리야, 뭐해? 또 재현이 보고 있어? 일진 언니들만 아니면 고백이라도 하는 건데. 그러게. 뭐? 걔가 뭐가 잘생겼냐? 완전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는데. 허, 결국 듣다가 화나서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슬아, 이거 봐. 이 여자애 완전 예쁘지 않아? 별론데. 아이 참, 다리가 길잖아. 응, 길긴 기네. 옆으로 길어. 아니야, 눈도 완전 예뻐. 어, 이상한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봐봐. 어? 이거 네 얼굴인데? 뭐? 이 친구는 얼굴이 벌게지더니 그 이후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남흉보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된 거죠. 앞으론 친구가 정신 차렸으면 하네요. 오늘은 불량학생을 역건강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어릴 적 저는 왜소한 체격에 소심한 성격이었는데요.
그런 제 특징 때문인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그 중에서도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열어줘! 곧 수업 좀 친단 말이야. 얘 운다. 네가 알아서 잘 빠져나와봐. 우린 간다. 그 당시 전 내가 뭘 잘못했을까만 생각하며 괴로워했어요.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졌고 맛있게 해줄게. 헤드샷! 용돈 잘 쓸게.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고 괴롭힘을 당하던 길목에는 CCTV가 없어서 증거를 모을 수도 없었죠. 저는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고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내 이름은 유시우야. 앞으로 잘 부탁해. 다행스럽게도 전학 간 학교에선 좋은 친구들을 만나 저는 무사히 초중고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 공무원이 되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추워. 지름길로 가야지. 야, 유시우. 응? 오랜만이다. 누구시죠? 야, 넌 어떻게 몸만 컸지 얼굴은 그대로냐?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례하군요. 어쭈? 내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기억나게 해줄까? 너는... 이제야 기억이 좀 나셨나봐. 그나저나 겁나 웃기네. 말투는 또 왜 그렇게 됐냐? 아, 그것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돈 좀 빌려주라. 뭐야? 나한테 줄 돈 없으니까 좋게 말할 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와, 많이 컸네 유시우. 왜? 정장 좀 빼입었다고 네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같냐? 어릴 때 뭐만 해도 질질 짜던 게 뭐 얼마나 잘났겠어. 어디 잘나신 분 지갑이나 좀 보자. 오, 명품 지갑? 돈 많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말투 봐라, 만화를 너무 많이 봤네. 네가 뭐 어쩔 건데? 찌질한 게 못 만들어서. 앞으로는 사지 멀쩡하고 싶으면 내가 부를 때 제깍제깍 나오고 내 통장으로 돈도 꼬박꼬박 넣어라. 어? 무서? 넌 예전이랑 달라진 게 없냐? 그러니까 네 인생이 밑바닥인 거야. 이게 입 안 다물어? 아! 뭐야? 유시우 검사입니다. 당신을 폭행 및 금품 갈취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검사? 너 검사였냐? 너 같은 녀석들이 사람들 괴롭히는 거 막기 위해서 검사가 됐지. 네, 여보세요. 거기 서울경찰서죠? 주변에서 강도를 잡았는데 빠르게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고소할 건데? 넌 눈이 장식이냐? 뭐? 저거 안 보여? 헉! CCTV? 언제 생긴 거야? 검사님, 신고받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검사님? 네, 전 괜찮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 감히 유검사님을 건들다니! 이분은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을 싹 잡아놓은 검사님이라고? 증거는 걱정 마. 충분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증거를 모아 폭행 및 금품 갈취죄로 고소를 했고 병원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최고의 복수는 성공인 것 같네요. 캬! 다이다네요! 자신이 한 짓은 어떻게든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은 식탐이 많은 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반엔 채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잘 먹겠습니. 너 그거 안 먹지? 냠! 야, 내 새우튀김! 아껴 먹으려 한 건데 그걸 왜 먹어? 에이, 친구끼리 왜 이래? 채연이는 식탐이 너무 많은 친구였죠. 어떤 날은 나는 치즈버거 세트. 야, 배채연, 넌 뭐 먹을 거야? 나? 나는 불고기 버거 단품. 뭐? 햄버거만? 또 이따 내 거 뺏어 먹지 말고. 아, 안 뺏어 먹어. 나 돈 아껴야 하거든. 진짜지? 그럼 불고기 단품 시킨다. 음식이 도착하고 맛있다. 야, 야! 왜 그래? 야! 아, 사례가 들려. 내 콜라! 사례 들려서 죽는 줄 알았네. 야, 이 감자튀김 어떡하냐? 너가 다 먹어. 채연이는 음식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애였어요. 그래도 견디며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없어! 없다고! 지우야, 무슨 일이야? 내 초코바! 내가 분명 사물함에 넣어둔... 응? 어? 에? 내 초코바! 너지? 너가 내 초코바 지우야! 먹었지? 초코?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 입에 묻은 초코나 닦고 말해! 엥? 무슨 초코? 시치미 떼지 마, 배채연! 이젠 하다하다 친구 물건에 손을 대? 뭐야, 친구끼리 찌찌하게 그런 거 좀 먹을 수 있지. 뭐? 애초에 남의 사물함을 뒤지긴 왜 뒤져? 엥?
그런 거 다시 사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저게? 지우는 슬슬 남의 물건까지 손대는 채연이의 버릇을 똑똑히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며칠 후. 자, 모두들 우리 뽀삐의 생일 잔치에 와줘서 고마워. 뭘? 자, 이건 별거 아니지만 받아. 이것도 뽀삐 생일 축하해. 다들 고마워. 우와, 근데 여기 되게 비싼 카페 같은데 어떻게 빌린 거야? 아, 내가 여기 사장님이랑 좀 친하거든. 진짜? 멋있다. 아, 됐고 음식은 언제 나와?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나올 거야. 자, 케이크 나왔습니다. 언니 고마워. 예! 케이크다 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어머, 얘 와, 그거... 어? 퇴! 이게 뭐야? 이거 개사르잖아. 그거 우리 뽀삐 케이크인데. 뭐? 그런 건 일찍 말해줬어야지. 케이크 보자마자 말릴 새 없이 달려든 게 누군데 그렇게 음식에 욕심 많더니 이젠 강아지 음식까지 먹냐? 야! 개사료! 짜증나! 채연이는 다시 남의 음식을 뺏어먹지 않게 됐답니다. 아휴, 저게 무슨 꼴이람. 우리 모두 예의와 품위를 지키자고요. 야, 너 같은 애가 뭘 한다고 떠드는 거야? 뭐라고? 오늘은 왕따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리는 예쁘고 모두에게 친절해서 인기 있는 친구인데요. 그런 나리에게 큰 사건이 터지는데 저희 반이 조별 숙제를 하게 된 날이었죠. 그럼 우리 조는 체리, 나, 베리 이렇게 하자. 잠깐만, 우리 조 한 명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응? 지호는? 그게 서브스찬이라 한다고 혼란 가버렸어. 곤란하네. 누구 같이 할 사람? 그때 나리가 혼자 있는 친구 한 명을 발견했어요. 진아야. 응? 괜찮으면 우리랑 같은 조 하지 않을래? 어? 나? 그래 진아야, 같이 조별 숙제 하자. 난 찬성. 아, 정말? 그렇게 진아는 저희와 같이 조별 숙제를 하게 되었죠. 저기 나리야. 응? 조별 숙제 날 끼워줘서 고마워. 에이 뭘, 같은 반 친구끼리. 친구? 그런데 그 후로 진아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나리야, 숙제해? 어? 아, 있잖아, 나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 나리, 너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 칭찬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나리야, 뭐해? 응? 뭐해? 나 심심해서. 아! 전에 말했던 영화 봤어? 주인공 정말 멋있지 않아? 난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었냐면, 아 진짜 지금 새벽 3시라고. 진아가 나리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제 왜 내 카톡 안 봤어? 하, 자고 있었어. 아 미안, 내가 깨운... 나리야! 어 얘들아. 헤헤, 진아도 있었네. 여기서 뭐해? 저기 내가 나리랑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자리 좀 비켜줄래? 어? 그래. 할 말이 뭐야? 나리야, 왜 체리랑 베리 같은 애랑 놀아? 찐따 같잖아. 뭐? 사실 나 쟤네가 너 욕하는 거 들었다? 충격이지? 쟤네가 막 너 예쁜 척하고 나댄다고. 야, 욕... 너가 애들에 대해 뭘 한다고 맘대로 떠드는 거야? 어? 어? 새벽에 카톡 보내고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있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젠 거짓말에 뒷담까지? 네가 왜 혼자였는지 알겠다. 다신 연락하지 마! 어? 결국 너도 똑같았어, 이 배신자. 복수할 거야. 진아는 나리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네? 학교폭력 가해자요? 제가요? 진아 말로는 네가 진아에게 심한 말을 하고 따돌렸다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한 건 저라고요. 야, 너가 말해봐 남진아. 선생님 저거 봐요. 양나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만두지 못해? 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리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가던 그때, 선생님, 나리는 진아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진아가 저희 욕한 걸 나리가 화내준 거예요. 아니 너네, 선생님 이걸 들어주세요. 왜 테리랑 베리 같은 애랑 놀아? 찐따 같잖아. 금. 알고 보니 베리가 그 상황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바로 녹음을 해버린 거예요. 남진아, 네가 잘못한 일을 나리에게 뒤집어 씌워?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 정말 따돌림을 당했다고요. 아, 됐다. 진아 빼고 나머지는 나가봐도 좋아. 네. 그 일로 진아는 학교에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게 되었고 전학을 가게 되었죠. 호일이 배신으로 갔다니. 우린 저러지 않도록 해요.